재밌게 보셨어요? 소리가 잘못을 재미없게 보셨나봐요. 재밌게 보셨어요? 네. 저희 감독님하고 배우분들이 저기에 계시거든요. 바로 모시고 저희 무대 인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랑소설 쓰고 연출한 김진목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종영 때 무대 인사로 오게 되면 제가 관객분들 눈치를 많이 보게 되는데 어떻게 재밌으셨나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표정이 안 좋은 분들이 몇 분 계시긴 하는데요. 그래도 오늘같이 참 역사적이고 뜻깊은 좋은 날 이렇게 저희 영화도 봐주시고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뭐 재밌으셨으면 소문도 많이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성역을 맡은 오만석입니다. 네. 오늘 바쁘신 와중에도 또 이렇게 중요한 나라의 어떤 중요한 일이 있는 그런 날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재밌게 보셨으면 주변에 입소문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순태역을 맡은 지현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영화, 네, 두 달 동안 그 대전의 대청호 주변에서 촬영한 거거든요. 영화의 대사들이 일차원적이지 않은 대사들이 많아서요. 네.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약간 좀 맛이 조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희 스태프분들하고 뭐 배우분들 모두 그냥 농담 삼아 대사로도 다 예, 얘기를 할 만큼 모두가 다 대사를 외울 정도로 예, 그 정도로 연습을 많이 했었는데요. 저도 네, 오늘 돌아가서 극장에 가서 한 번 더 보려고 합니다. 네. 영화가 뭐 괜찮으셨다면 네, 주변 분들한테 예, 좋은 얘기 많이 해주시고요. 혹여나 내 스타일이 아니다 싶으면 네, 그냥 가슴에 조용하게 예, 묻어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금요일 밤에 네, 진짜 이렇게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항상 건강하시고 네,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영화에서 염정길 위원 역을 맡은 김학철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영화 속에서 나쁜 짓 한 거 다 용서해 주세요. 네, 돈 때문에 했어요. 저는 악당이란 역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관객들이 약간 귀여워하면서 미워할 수도 있는 그런 역이라고 생각하고요. 다 주인공들을 뒷받침하기 위한 일종의 장치라고 생각하고요. 이 영화는 정말 부끄럽지 않게 만들었어요. 네, 국제영화제 판타스포르토 국제영화제에서 최우수 작품상과 각본상을 받았습니다. 세계적인 감독 김진묵 감독을 다시 한번 소개해드립니다. 네. 그리고 한국의 탐 크루즈, 뮤지컬 스타 그러면서 영원한 예능인 오만석 씨 배우로서 아주 탁월한 연기력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네 지현우 씨 기럭지가 헐리우드 애들 뺨칩니다. 네 어벤져스 부럽지 않은 그런 기럭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항상 여러분들한테 유쾌한 코믹 배우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화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앞으로 여러분의 따뜻한 정 잊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그 영화 찾아주신 관객분들을 위해서 감독님과 배우분들이 작은 이벤트를 준비를 했거든요. 그 저희가 네 분을 뽑아서 같이 배우분들과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먼저 김학철 선배님부터
그러면 제가 먼저 할게요. 저 강력하게 원하시는 분, 간절하게. 누구? 아, 저기 커플분. 네, 커플분. 네, 두 분 내려오세요. 왜 다른 데를 보고 계세요? 네. 자. 우리 다 찍었던 것 같은데. 네, 앞에 두 분, 네, 예, 예, 나오세요. 예. 네, 저는 이 중에서 제일 멀리서 오신, 저기, 일본에서 오신 그 카오르상이 계시니까 저분하고 사진을 찍겠습니다. 네, 저는 저기 모자 쓰신 커플분들 표정이 가장 안 좋으셔서 기분 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진 찍고 가시죠. 금요일날 진짜 저희 영화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영화 보시고 나서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 많은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영화 보시면 얘기하실 수 있는 거리들이 이제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 극장에서 사륜수술을 만나면 다음에 또 감독님과 같이 뭐 GV를 할 수 있는 기회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꼭 다음 주, 그 다음 주에도 극장에서 사륜수술 만날 수 있도록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인사드리고 갈게요.